자, 저희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Hey, 시끄러워.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제 뜻은? 매우 이상한 뭐? 오케이, 그래서 자, 대열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대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열은 1번 뜻과 2번 뜻이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I go ther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간다. 예, 그렇죠. 대열의 원래 뜻은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요. 그래서 there가 거기에 라는 뜻이 원래 뜻은 이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there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읽어볼까요? There's water in the glass.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이때 there는 아무 뜻이 없고요. there 뒤에 비동사를 써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예요? 있다와 에헤이 소희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을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혜민이가 알려준대.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 뭐라고요? am, is, are 보고 비동사라고 하고 함께 쓰는 녀석만 다를 뿐 뜻은 다 똑같고 무슨 뜻이 있어요? 뭐라고? 와 초등학교 6학년 맞나? 이다, 있다 he is a boy 할 때는 이다, 그는 소년이다 he is in the room은 그가 있다 어디에 그동안에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라고? 근데 there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그때 무슨 얘기 하고 싶다? 뭔가가 있다 라는 얘기 할 때 쓴다. water 안만 길어봤죠? 셀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죠? it이고 그래서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여기에 very strange laws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day죠. 하나가 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뭔가 여러 개가 있다 할 때는 반드시 there are, 뭔가 한 개가 있다 할 때는 반드시 there is. 어쨌든 there가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무슨 뜻이 아니라 거기에 란 뜻이 아니라 있다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건 무슨 뜻이야? Is there water? 거기에 아니라니까? Is there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붙이면 돼? 묻는 말로 바뀌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the train.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the train. 뜻은? Wisconsin에서. 어떤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고요.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 때문에 무엇 미스콘신, 무엇 기차, 무엇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썼어요? 네.
Where 됐죠? 어디에서? 그러면 기차 안에서 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했어?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아이고야. English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했더니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the ov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캔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예, 뜻은? West Virginia에서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나. 아이고야, 왜 이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의 뜻은? 그래서 너는 갈 수 없다. 갈 수 없답니까? Can't 뭡니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should not go의 뜻은? 가서는 안 된다. 학교. 됐습니까? 너 학교 가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이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소를 원래대로 되돌아 놓으면 because of you smell like onions. 그렇죠?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보세요. 왜 너는 가서 이렇게 묻겠죠. 제가 왜 학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아이고야. 애리 빠졌네. 자, 그러면 왜 내가 학교 가서는 안 됐나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Why should not you I to school? 응?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you go, I go to school? 똑바로 다시 뭐라고요? Why shouldn't you go to school? 아, 이게 you구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아, 이건 안 해도 되나 봐요? 아,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shouldn't 아, 이건 안 넣어도 되나 봐요? 아, you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너무 느려요. 조금만 더 빠르게 한 번만 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대답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Okay. Why shouldn't I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stard. In 캘 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느려. 좀 더 빠르게.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stard. 오케이. Hesitation. 멈춤. 머뭇거림 너무 많아. 다시 뭐라고?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의 뜻은? California. 너는 욕조. 욕조에 있다. 여기 비동사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겠어요? 있다. 안녕하세요. 왜 여기에 이다가 아니고 있답니까? 뒤에 붙은 말이 이런 말이 붙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니까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됐습니까? 네. 예. 뭐라고요? In California you are inside a bad talk. Inside 해도 되고 In a bad talk. You are in a bad talk. 오케이.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eat orange. If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얘도 이제 고쳐놓자. 좀 이따가 묻고 답하게 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그래서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래서 또 우리말로 자세히 풀어주세요. 우리말로 먼저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얘를 영어로도 바꿔주세요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이렇게 보겠죠? 그럼 Because you are in a bathtub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럼 우리말 질문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eat orange?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 Why shouldn't I eat oranges?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오케이, okay, hesitation 줄여서 한 번 더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Why shouldn't I eat orange?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d mood, you shouldn't eat orange. 오케이, okay, because you are in a bad mood, you shouldn't eat oranges. 됐습니까? 이상한 법이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뭐야? 다음 문장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의 뜻은 플로리다에서 너는 입는 중이다 수영복을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In Florida. 오케이, you wearing 그런 표현도 있나? You going 뭐 이런 표현도 있나 봐요. You are wearing. 왜 you wearing이 아니고 왜 you are wearing 왜 그래야 돼요? 웨어의 뜻은 뭔데? 입다. 입다라는 무슨 신데? 하다시.
오케이. 만약에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네가 입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You wear.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얘가 왜 필요하죠? Wear가 wearing 되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입는 중. 입고 있는 중이라고? 해민, 웨어링의 두 가지 뜻. 그만 보고 계시고요, 유튜브 좀. 어? 유튜브 아닌데요? 아, 유튜브 맞잖아. 됐습니까? 아, 유튜브 아닌 게 뭔데? 웹툰. 아, 웹툰이다. 오케이, 오케이. 웨어링의 두 가지 뜻. 입고 있는 중이라고? 입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중에서 여기는 네가 입고 있는 것이다야.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야. 입고 있는 중인이란 뜻인데 입고 있는 중인은 하다시에 ing 붙여서 무슨 시 된 거야? 어떤 어떤을 어떻다? You happy야? You are happy야? You are happy 하듯이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걸 중일 때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슈트가 아니고 슈트. 왜 슛이래 자꾸 뭐 축구합니까? 슛, 슈트. 오케이,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라는 뜻은? 그래서 너는 노래를 해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 좀 갈아 조금 다듬어 줘야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영어로도 똑같이 바꾸면 because A swimming suit. 됐습니까? 네. 그러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너는 왜 나는 노래를 해서는 안 되니?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sing? 아이고야. 그렇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계속해서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희 오늘 읽기 연습했고 그 다음에 오늘 93 프린트해서 보내주세요. 네. 됐습니까? 혜민. 네.